네, 여긴 산티브리 리조트의 해변입니다. 자, 산티브리 리조트가 위치한 곳은 메남 비치죠. 네, 메남 비치는 아주 조용하고 또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이 산티브리 리조트 구역입니다. 자, 여행객들, 특히 여기에 산티브리 리조트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수영장을 가지 않고요. 다이 해변으로 몰립니다. 이유가 알고 봤더니, 자, 여기 해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편히 쉬고 있으면, 오후 2시부터요, 아이스크림 타임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아이스크림을 무제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질의.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커피 타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숙박객들에게 커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산티브리 리조트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비치프론트 빌라가 있고요, 레스토랑, 바, 그리고 해양 스포츠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바다는 잔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산티브리 리조트 숙박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앞에 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 산티브리 리조트를 가족 여행으로 왔을 경우 이렇게 리조트 끝에 있는 해양 스포츠샵 가서 보드를 빌려가지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영을 할수 있든 없든 구명 자켓을 착용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구명 자켓을 착용하고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산티브리 리조트 앞 해변이고요. 자, 여기는 곳곳에 해먹이 있습니다. 해먹이 지금 대충 보니까 5개가 있네요. 예, 이와 같이 해먹을 즐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변에서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프론트 데스크고요. 비치 타월을 빌려줍니다. 자, 여기는 비치 프론트 빌라들이고요. 자, 이렇게 숙박객이 오면은 비치 타월을 세팅해 줍니다. 자, 여기는 산티브리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바얀트리 파빌리온입니다. 자, 여기서 마사지 즐길 수 있는데요. 바이 원, 겟원 해가지고요. 두 사람에 1980바시입니다. 1인당 1000바 정도니까 마사지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자들이니까요. 저기 산티브리 리조트 이렇게 해변에는 비처들이 쫙 깔려 있고요. 여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이렇게 있습니다. 모래놀이 할수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산티브리 리조트에서 정말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산티브리 리조트가 로컬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꺼사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리조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제가 와서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무료가 많습니다. 일단 애프터눈티 전 객실 모든 손님들은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고요. 2시부터요. 그리고 이 해변에서 쉬고 있으면은 모든 숙박객들에게 아이스크림 2시부터 제공하고요. 무제한입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3시부터는 커피를 또 무제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산티브리 리조트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티브리 리조트에서는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어서 타이 복싱이나 테니스 등등의 레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해양 스포츠 샵에서는 낚시라든지 윈드서핑, 보드, 카약 등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산티브리 리조트에 대한 만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 룸이 일단 듀플렉스 룸입니다. 다락방 같이 2층 구조로 된 룸이 기본 룸이기 때문에 모든 룸들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산티브리 리조트가 로컬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호텔비가 약간 높은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산티브리 리조트 요금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은 프로그램들 고려하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코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티브리 리조트 주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나무 밑에 해먹도 있고요. 여기 참 자리 좋습니다. 가족 셋이 와서 같이 눕고 해먹도 있고 명당 자리인데요. 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선택해 가지고요. 아침 일찍 그러면은 해변을 즐기기에 아주 이상적입니다.